일단 경농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, 뭐 가장 그 비료 종목에서 그리고 그 가장 대표 종목으로서 경농을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조비보다 같은 그 섹터에서 조비도 있고 효성 OMB도 있고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경농이 실적으로도 가장 우선시되고, 그리고 앞으로 경농이 지금 시장 그 상한가 를 안착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기간 조정을 3일을 거친 후 오늘도 14% 이상 상승이 나온 모습인데요. 일단 경협주는 지금 장 초반에도 상승이 나오지만 오히려 주말 동안 지금 김연철 부위원장이 지금 워싱턴에 도착을 했는데, 뭐 트럼프 그 대통령과도 좀 면담이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일단 주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더장 막판에 좀 어느 정도로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. 그리고 일단 수소차 관련 종목들은 좀장 막판에 좀 어느 정도로 살짝 그 조정이 나오고 그 수급이 그대로 경협주로 좀 나올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그중에 가장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경론 같은 경우도 지금 크게 지금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그 경협 주들에서 가장 크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장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. 뭐 경농도 있고 대유도 있고 조비도 있고 그 외에 아직 그 크게 상승을 못한 종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에 지금 따라 붙는 것보다 조비라든지 대유라든지 그런 아직 지금 출발하지 못한 종목들의 지금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보신 게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경농은 기존 보유자의 관점이지 지금 신규 매수의 관점은 지금 현 구간에서 약간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